이제 이번 행사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 뒤에 톡 시간이 있긴 하지만 강연은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강연을 해주실 현택환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단장님이 이끄시는 나노입자 연구단이 어떤 곳인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살짝만. 네. 스포일 되는 스포일러 하자면, 예, 저희들이 이제 나노미터 크기의 그런 입자들을 만들고요. 그것들을 만들어서 의학 분야나 아니면 에너지 분야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강연 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좋아할 만한 딱 그 길이로 네. 딱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강연 제목이 정말 좋은데요. 기존 강연 제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들었어요. 바뀐 강연 제목이 어떻게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인가요? 예, 너무 그것도 너무 많은 이야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왜 제목을 바꿨는가 하네요.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는 우리 특히 청소년들, 우리 젊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청소년 중에서요 제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 역할을 하는 거 그런 목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미션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을 하는가 그 다음번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들 좀 이렇게 나누면서 지난 특히 이제 지난 20년간의 그런 서울대학교에서의 연구 생활 그리고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IBS 단장으로서 연구했던 것들 좀 이렇게 나누고자 네, 제목을 완전히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의미로 강연을 또 준비해 주셨고 그에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계적인 연구를 할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현택환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들이라는 게 계속해서 아주 작은 그런 결정들 그리고 큰 결정들 계속해서 삶이랑 계속해서 그것들이 연속인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셔서 오늘 점심식사는 뭘 먹지? 그런 작은 것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하지?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직장을 구하지? 다양한 그런 큰 결정에까지 다양한 결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가 아마 서울대학교 화학과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데 그걸 따지면 제가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터닝포인트가 뭔가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 정말 잘 내린 결정이 뭔가를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도 제가 97년에 서울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연공학대학 화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석사, 박사, 미국 가서도 일년 졸업대학에서 화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 화학과 출신은 처음으로 제가 공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결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제가 익숙했던 제가 박사 때 아무래도 제가 박사 때 전공했던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냥 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과감하게 그 제가 했던 그 전공들을 버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나노과학 분야에 제가 발을 첨벙 들어놓게 되었어요. 그것의 현택한의 2021년 현택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대 후배들한테 후배 교수들한테 제가 후배들이나 제 제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새로운 것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노기술이라는 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우미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적 한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적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기술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주고 뒤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나노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서도 나노기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노기술은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저는 IBS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나노입자가 왜 중요한지는 요즘은 설명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완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문간이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삼성전자 펠로우에 있는 장원주 박사님께 지금 받은 이미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퀀텀 닷 인헨스 텔레비전, 이 바로 뭔가 삼성에서 만든 텔레비전이 실제로 반도체 나노입자 퀀텀 닷 양자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모더나나 파이자 거기 백신 맞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안에 바로 나노 기술 혜택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mRNA가 굉장히 이게 분해가 되기 쉬워요. 깨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감사하는 게 바로 뭔가 아니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세포질을 이루고 있는 그 리피드를 나노입자에 가두어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잘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분해가 되면서 안에 있던 mRNA가 나와서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그 백신 작용한 거예요. 자, 이런데 나노입자를 만드는 데서 그러면은 여러분 보면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예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여러분 보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편에 있는 거 아주 똑같은 입자로 하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정리를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아주 정리가 잘 돼서 이쁘죠, 그죠? 근데 나노가 이렇게 이쁜데 똑같게 만든 게 중요한데 이쁜데 이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노 입자에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퀀텀 닷 인헨스 텔레비전에 이제 퀀텀 닷을 이용한 텔레비전인데 거기서 중요한 에센스가 바로 기술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아니에요. 입자 크기가 나노마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입자 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큰 6.3 나노미터에서 아주 작은 2.5 나노미터로 사이즈를 나노미터 크게 해서 작게 만드니까 밴드갭 에너지가 바뀌고요. 밴드갭 에너지가 점점 커져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가 바뀌고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든 나노입자에다가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 형광빛깔이 나오는 거예요. 형광,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명한 색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아니 바로 이 입자의 크기에서 반도체의 밴드갭 에너지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형광빛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입자 크기가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선명한 빛깔이 나오겠죠.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서 나오면은 아주 흐리멍텅한 색깔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첫 번째 논문을 나노입자를 균일한 크기로 똑같이 만든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니 지금은 아주 제 절친인데 MIT에 있는 문주 바벤디 교수에서 그룹에서 발표했어요. 그 다음번에 그때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이 바로 크리스 모레예요. 크리스 모레가 또 독립에 가서 IBM에 가서 또 IBM 연구소에서 좋은 또 사이언스제 논문을 이렇게 똑같은 균일의 나노입자를 자석 나노입자 철하고 백금이 혼합물 거기 엘로이로 되어 있는 그 합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노입자를 만든 논문을 사이언스에서 발표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쉬어가면서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게 뭔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과학한다는 게 뭔가냐, 과학자가 어떻게 새로운 연구를 하는가 보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스테이 뭔가니 어떤 그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어떤 연구가 진행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무엇이 되는가,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된 게 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전부예요. 연구의 전부예요. 뭔가네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뭔가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뭔가,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마지막으로 연구란 게 별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이 바로 뭔가요?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가 사이언스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다시 이제 균열의 나눕자 합성하고 돌아갔어요. 실제로 이제 MIT에 있는 문지 바이언디 그룹에서 처음으로 균열의 나눕자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나눕자 바로 만들기 쉽지 않죠, 그죠? 우선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그런 불균일한 나눕자를 만들고요, 그것들을 마치 채로 골라내듯이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한번 얹으셔가지고 머리카락 한 올만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한 올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올 안 잡히죠? 서너 개가 동시에 잡히죠, 그죠? 1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10억분의 1미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두께의 몇천분의 1, 몇만분의 1 두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6나노, 7나노, 8나노, 10나노 섞여 있어요. 골라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들죠, 그죠?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이쁘게 전자미경 사진에서 이렇게 이쁘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균열한 나눕자를 만들지만, 만드는 스케일이 밀리그램, 천분의 일 그램도 안 되는, 밀리그램도 안 되는 수십 마이크로그램 스케일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쓰겠어요, 그죠? 어디서 쓰겠어요, 그죠?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균열한 나눕자를 만들었지만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연구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한계점이 뭔지를 아는 거, 그 다음번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니 승원법을, 히로 프로세서라는 걸 개발했어요.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균일한 나눕자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설명하기 힘들지만, 어떤 부분은 MIT 공정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MIT 공정에서는 아주 뜨거운 그런 계면활성제용을 먼저 준비하고요, 거기다가 반응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균열의 나눕자가 나온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 방법을, 전통적인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엉뚱해요. 좀 엉뚱한 그런 일들을 벌여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저희들은요, 상온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린 거예요. 반응물들을 다 섞어놓고 서서히 올린 거예요. 그래서 히로 프로세스, 승온법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균열한 나눕자를 바로 이렇게 합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11년 동안 편집장으로 있었던, 부편집장으로 있었던 미국 화학회지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MIT 결과도 미국 화학회지 93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 화학회지에 저희들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사이언스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균일한 나눕자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바로 그런 골라내지 않고 바로 찍어내듯이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쫙 이렇게 바로 균일한 나눕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슈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니 사용하는 반응물이 FeCO5, 일산화탄소 아시죠? 연탄가스잖아. 독성이 강하죠, 그죠? 거기에 철까지 매달고 있으니까 얼마나 독성이 강하겠어요. 그러나 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자, 이슈가 있죠, 그죠?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있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과학하는 거죠, 그죠? 과학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값싸고 안전한 그런 반응물을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스트에 교수로 가 있는 우리 박종남 군이, 그 당시에 박종남 군이 가장 값이 싸고 안전한 그런 금속염을 출발 물질을 이용해서 크기 분리 과정 없이, 보시다시피 이제 실험실 스케일로 수십 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발표했어요, 2004년에. 그래서 이 논문들이 지금까지 이제 구글 스칼라 기준으로 한 4,000번 이상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00번 뭐 BTS의 뭐 거기 노래 뭐 나오면 그냥 뭐 엄청나게 뭐 1억 뷰, 뭐 그냥 일주일 만에, 교수님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벨상 평균 있잖아요.
평균 20, 30년 동안 인용해서 몇 분인지 아세요? 데이터 나온 책을 보면 분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500번 전후예요. 20,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좀 크게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CNN 뉴스에서 소개되고요. 그리고 Material Science 분야에서 2004년에 발표된 모든 논문 중에서 우리 논문이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논문으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한화 케미칼 기술 이전이 돼서 다른 건 몰라도 균일한 나눔입자를 만드는 연구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그냥 조금 교만한지 모르지만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기 서두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삼성에 들어가는 QLED 텔레비전에도 저희들 기술을 바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발전한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저희들의 숭원법을 이용해서 균열한 나노입자를 다양한 그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그렇게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은 이제 9월 말이 되면요. 여러분들 10월 초, 여러분 잘 아시면 10월 초, 첫째 주가 뭔지 아시죠? 그죠? 노벨상이 어나운스 되는 그건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쨌든 미디어 홍역을 굉장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시즌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원래 노벨상 누가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 논문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검색 엔진인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 노벨 로리에이터 비슷하게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터로 그렇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제가 언론에 뭐 미디어 홍역을 이렇게 치렀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뭔가 아니요. 뭐 노벨상 아시겠지만 노벨재단에서 50년간 노벨상 후보자가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아니 노벨 화학상을 예를 들면요. 2019년에 노벨 화학상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노벨상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이 사이테이션 노리에테 2015년에 선정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노벨 화학상은 크리스퍼 캐스9으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두 여자 교수님이 받았는데 두 분 다 또 공교롭게 2015년에 이 사이테이션 노리에테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노벨 화학상 받으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님이 벤자민 리스트가 한 10년 전에 여기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노벨 클래스에 들어갔다, 노벨 프라이즈 워치리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토픽을 좀 바꿨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제가 테니스 코트에 없으면 연구실에 있거든요. 테니스 코트에 있든지 연구실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연구실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논문을 쓰든지 논문을 읽든지 논문 누구 쓰겠어요? 제 거 쓰죠,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공동연구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한 거 제 논문 쓰고요. 그 다음번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논문을 읽습니다. 누구 논문을 읽어요? 다른 사람들 논문들. 네이처, 사이언스, 제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미국 화학회지, 세계 최고의 저널에 나온 논문들을 읽습니다. 왜 읽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냥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최근에 발표된 탑 저널의 세계 최고의 저널에 나오는 그런 논문을 읽으면서 아이디를 캐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논문의 전체인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하는 건 금방 해요. 그 다음번에 이게 중요해요. 야, 이 친구들은, 이 저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를 냈지? 그거 저자 입장에서 이 논문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하는 연구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연습들은 저는 지금 30년간 이 연습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연습들의 과정들, 이 연습들의 과정들이 여러분들 제 뭐 요즘은 뭐 네이버에다 현태권 치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그 나온 연구 결과들이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을 두 달 전에 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한 달 전에 논문을 냈었고요. 지금 현재도 네이처 저널에 네 편의 논문이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런 연습의 결과들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가 또 야, 현 교수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적자 생존. 예, 맞습니다. 적자 생존. 여러분들 적자 생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 생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적는 것만 살아남는데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가 떨어져,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잠시 그냥 날아가요.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있잖아요. 언제든지 있잖아요. 저는 메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아이디어가 언제 떠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잠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게 너무 싫죠, 그죠? 저는 잠이 살짝 들었는데 연구 아이디어가 떠올 때가 자주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나서 있잖아요. 카카오톡 열고요. 거기다가 그냥 있잖아요. 저희 있잖아요. 저희 가족방, 푸종 가족방에다가 이렇게 몇 마디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은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 제만의 아는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이제 몇 자리 이렇게 적어놓고, 아, 그 정도는 저는 어쨌든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얘들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제 학생들하고 자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연구가 막 잘 돼가지고 막 그냥 막 한 2, 3년 하는데 그냥 박사과정 2, 3년 하는데 그냥 연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뭐 미국 화학 분야 같은 미국 화학 기재 두세 편 그냥 내버리고 그냥 사이언스 한 편 그냥 내버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행복하지, 그죠? 행복한 건 맞아, 행복. 그런데 그렇다고 많이 배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어봐야지만, 우리가 대나무가 있잖아요. 튼튼하게 자라려면 그 대나무 마디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그리고 나무의 나이테가 딱 이렇게 생기듯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봐야 돼요. 너무 쉽게 되면요, 박사관 때 너무 쉽게 박사학위를 하게 되면요, 정말 오히려 배우는 게 적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아, 뭐, 현 교수 지금 잘 됐으니까 저런 소리 편하게 하지. 예, 맞습니다. 뭐, 솔직히 뭐, 잘 됐죠. 뭐, 그렇지만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서울대 졸업하면서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또, 나라에서 저는 또, 국비유학도 받아갔어요. 이 프라이드 정말 대단하죠. 아, 그런데 3년 동안 제가 이런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 꽝이 났어요. 아, 결과가 다 꽝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든 거 아니,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그냥 이렇게 뱅잉하는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찢는 느낌으로 그런, 그 정도로 정말 괴로웠어요. 그럴 때 제가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때 제가 생긴 버릇이 뭔지 아세요?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노이즐랩, 화학과에 있는 노이즐랩을 2층에 있는 케미스트리 라이브러리, 화학과 도서관에 가서 제가 살았어요. 연구가 안 될 때는 그냥 다 적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서 관련된 논문들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아 옆에 있는 저널들의 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읽었던 논문이 93년, 제가 박사 3년 차였어요. 3년 차에 읽었던 Advanced Material. 지금은 재료과학, 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넘버원 저널이에요. 네이처 머티리얼하고 두 개가 상벽을 이룰 정도로 탑 저널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새로 나온 저널이에요. 이 논문 읽었어요. 미조 플러스 이노기오닉 솔리드. 이 논문 읽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뭐라, 리서치 뉴스. 이건 본래 논문이 아니에요. 논간이 다른 논문들을 가지고 너무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뉴스 아리클을 적은 거예요. 뉴스 클립을 적은 거예요. 짧잖아요. 이 논문을 읽은 거예요. 눈이 팍 뜨거든요. 와, 정말 재밌네.
그래도 연구는 안 돼도 그래도 꿈은 컸어요. 내가 언젠가 서울대 교수 될 거야. 아, 꿈은 굉장히 너무너무 컸어요. 뭐 그때 연구도 다 꽉 났는데 결과가 안 났는데 그래도 서울대 교수 된다는 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구 아이디어를 냈어요. 와, 이거 재밌다. 이게 어떤 연구인가네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무실까 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사이테이션 일단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벨상 받는 평균은 500번이라고 그랬죠. 이 논문 하나가 네이처에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풀페이퍼가 미국 화학회지에 나왔거든요. 두 개 합해서 2만 5천 번이 넘는 사이테이션이에요. 무지막지하죠, 그죠? 이게 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노미터 구멍이 쫙 이렇게 여러분 파이프 제가 인터넷에서 긁어 왔는데 보시면 파이프가 쫙 이렇게 파이프가 딱 똑같은 크기 파이프들 딱 정렬되어 있죠. 딱 그 모양이에요. 이게 뭔가 아니 재질이 유리예요. 유리 실리카 유리 유리가 실리카가 이런 나노미터 구멍을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쓸모가 많을 것 같죠. 이쁘기도 하지만 그죠?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논문이 이 정도로 왜 대단한 논문이냐. 이 논문을 아무도 이렇게 도자기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무토막을 이렇게 이쁘게 잘라놓고요. 거기다 찰흙을 잘 발라요. 거기다가 가마에다 집어넣고 막 구워버려요. 어떻게 돼요? 나무토막은 다 뭐예요? 제로 다 날아가 버리지. 그 다음번에 뭐예요? 찰흙은 이쁜 도자기로 바뀌죠, 그죠? 이게 말하는 거예요. 주형 제조법이라는 거예요. 템플레이트 메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거푸집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념이 맞으시죠? 그죠? 그 구멍들이 딱 정렬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전자현미경 이미지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노미터 크기로 딱 만든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이런 식의 이런 거푸집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김밥이 쌓여있는 같이. 그리고 김밥이 쌓여있는 그 바깥에다가 뭔가 아니 유리를 살짝 유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구체를 딱 코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는 유기물이니까 다 날아가죠.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딱 이렇게 정렬되어 있던 그것들이 이쁜 나노미터 구멍으로 딱 이렇게 정렬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와닿으세요? 자, 저는 뭔가 아니 아이디어가 너무 간단해. 연구하는 게요, 보면요, 콜럼버스 달걀 같아. 그죠? 콜럼버스 달걀 뭔지 아시죠? 세워봐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뭐, 세워, 이래서 저래서 달걀 안 쓰잖아. 어떻게 해서? 딱 깨니까 그냥 바로 쓰잖아요. 연구가 그런 거야. 많은 것들이 있잖아. 보면 엄청난 것 같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35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제 아이디는 뭔가 아니,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자, 보십시오. 유기물인 계면활성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탁제 안에 들어간 주성분의 계면활성제예요. 그 계면활성제 유기물을 거푸집으로 이용해서 무기물인 실리카 유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도자기 안에다가 플라스틱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질소나 알곤 같은 그런 비활성 분위기 속에서 처리하면 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을 단택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번 어떻게 해요? 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플라스틱은 탄소로 바뀌죠, 그죠? 바깥에 있는 실리카 유리는 뭐예요? 유리는 불화수소 같은 거. 그러면 싹 녹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생기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디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앞에 있는 학생 진짜 간단하지? 어려워요? 이해했어요? 아, 그럼 성공했네. 이제 설명하는 거. 예. 좋습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노포러스, 조금 전에 보여주는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유리, 실리카라 그랬죠. 이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요게 탄소야. 쓸 때 많을 것 같죠? 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이만큼 많이 썼어요. 논문 이만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논문을 많이 쓰고 나면 마지막에 뭔가니 총설 논문, 모든 논문들을 분야 논문을 집대성해가지고 이게 총설 논문을 적거든요. 그 총설 논문 어디에 적었느냐? 제가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됐던 바로 그 어드밴스 머티리얼, 그게
해서 이 일을 진짜 했던 제 첫째자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되고 첫째자가 바로 뭔가니 지금 카이스트 석좌 교수인 이진우 교수가 했어요. 이진우 군이죠. 그 당시는 이진우 군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음 두 번째가 같이 선진과 우리 김재현 박사가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2005년부터 이 어드밴스 머티리얼의 편집 자문위원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꼭 이렇게 제가 발표하면 말씀드렸죠. 여러분 약속대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테니스 사진.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서울대학교 교수 테니스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제가 또 타이틀 하나 더 늘었거든요. 저는 본래 회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 저는 정치에 진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장 같은 거 절대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IBS 단장도 겨우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IBS 단장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취소하고요. 근데 제가 회장 자리를 또 하나 됐는데 그것도 또 동네 제가 테니스 클럽에 우리 숙명여고 탑클럽에 제가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탑클럽에 제가 차기 회장으로 제가 지명이 됐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이런 건 뭐 안 치셔도 된다 그랬는데 또 치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빼들어 같이 그려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화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연구 조직인 영국 왕립화학회 로얄 소사이티 케미스트리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줬어요. 그랬더만 제가 테니스 좋아한다니까 그냥 페드러를 만들어놨어요. 페드러가 아니고 라저 페드러가 아니고 현태권입니다. 예, 확실히 그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뭔가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뭔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연구를 해야지만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지난 2년간에 정말 엄청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하게 했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온텍하고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이요. 이것도 중요한 게 뭔가네. 첫 번째, mRNA 사이언티스트, 바이올리스트의 노력과 그 다음번에 뭐예요? 리피드 나노 파리클을 만들 수 있는 나노 과학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는 혼자 잘났어요. 1900년대 초반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큐리 부인이나 그런 한 사람 위대한 과학자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그랬지만요, 그런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봤지만, COVID-19을 보셨지만 너무 복잡하다네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지니어스가, 한 명의 천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문제가 복잡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함께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들을 뽑을 때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두 명을 인터뷰했어요.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겠다는 서울대생들을 두 명을 인터뷰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는 첫 번째, 내가 편집장을 했었던 미국 화학회지 정도의 세계 최고의 저널에 두 편의 논문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가 사람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 연구실에 오면 괴롭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이, 특히 지난 10년간의 IBS를 통해 나온 모든 논문들이 많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같이 함께 부딪히면서 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우리 서울대생들, 죄송합니다. 서울대생들 보면은 서울대인들, 서울대 졸업생들 욕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고? 결국은 그 문관에 사람과 함께 부대끼고 그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개월 전에 이제 서울대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도 총장님께서 이제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환영사를 하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요, 지나고 보니까 사람 관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실의 모토가 보면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work together,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흘러 넘쳐 나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제자들을 키우고 싶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카오스 재단하고 또 특히 우리 제가 단장으로 있는 IBS가 만들어진 지가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성대하게 이제 10주년 기념식을 우리 IBS 본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 IBS 기초과학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약장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 연구비 좀 여러분들이 세금 내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재미있는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신 만큼 저희들 연구단들 있잖아요, 30개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어디서 이제 여러분 이제 IB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카오스 대단도 중요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니까 IBS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시 IBS 조금 약간 삐딱한 말씀을 하시면 IBS 그거 괜찮은가? 그러니까 거기 좀 괜찮은 뭐 현태권 뭐 잘생기진 않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뭐 연구단장도 있고 괜찮은 조직 같아. 뭐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제가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IBS는 저는요, 우리가 IB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보다 더 낫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인터뷰하면서도, 여러분 인터뷰 보시면 아실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2012년에 이제 IBS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단장이 됐어요. IBS 만들어지기 전하고 후가 뭔지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 잘 질문하시더라고요. 간단히 한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IBS 하기 전에는요, 나노입자 연구 분야에서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IBS를 하고 난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연구실이, 우리 연구단이 나노입자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 IBS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띤 강연을 펼쳐주신 네,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현태권 단장님의 어떤 강연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연 동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액션도 좀 네,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과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 유명하신 강연 잘하시는 분들의 강연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동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태블릿 네, 네,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강연 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먼저 뽑아놓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한힘찬님께서 예, 과학자의 리더십과 통솔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뭐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리더십과 통솔력 안에서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좀 물어보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제가 이제 강연 중에도 마지막에 이제 테니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어떤 강의를 하든지 특히 이제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항상 거기 인간관계의 중요성,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뭐 과학뿐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제 우리 저희들 이제 IBS 난업자연구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요즘 이제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들이 자랑을 다니는 게 뭔가 아니에요. 현태권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현태권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그러면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요. 죄송한데요. 두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본인 이미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업적이 뭔가 하니 11년 전에 김대현 교수를 뽑은 것과 그리고 6년 전에 박정훈 교수를 우리 IBS 교수로 뽑은 것들 두 가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진심으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 중에서 제보다 더 위대한 과학자가 나와야 된다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미 두 사람은요, 김대현 교수 같은 경우는 소프트 이렇게 늘어나는 그 다음에 막 휘어지는 그런 일렉트로닉스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41세입니다. 41세인데 전 세계 다섯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박정훈 박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교수 겸 IBS 우리 연구위원으로 들어온 지가 지금 5년도 안 되거든요. 2016년에 이제 2016년 가을 학기 왔으니까 5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사이언스에 여러분 사이언스도 아시죠? 그죠? 사이언스 벌써 두 편을 냈어요. 이건 하버드고 MIT고 UC 버클리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하는 뭐 네이처 모터리즈 한편 지금 3개월째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장에서 화학 분야 최고 저널인 미국 화학회 지금 몇 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드밴스 머티리얼만. 왜냐 그게 가능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IBS 자랑을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친구들을 뽑고 교수로 임용 뽑고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IBS를 통해서 그 젊은 정말 잘할 만한 실제로 그 두 친구들은 제보다 훨씬 빨라요. 그 친구들 나이 때문에 제가 그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만큼 세계적인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걸 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제 이름 치면 유튜브에서 아마 뜨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생각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좀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제가 이제 좀 이제는 뭐 어쨌든 좀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니 지금 24년 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외에 적어도 제가 공동연구 하신 분이 30분이 넘어요. 교수 레벨에서 30분이 훨씬 넘어요. 지금 현재도 서울대학교 병원만 해도 5분 이상의 교수님과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케이스를 빼놓고 나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공동연구를 언제든지 공동연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참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현태관 단장님 강연은 약간 인생 전반에 네, 걸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네 이쪽 가운데 쪽에 까만 옷 입으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보통 과거에 이미 나왔던 논문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추출하셨다 하셨는데 가끔 연구를 하다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예 제가 처음 만들어야 되는 그 제가 시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때가 언젠가 한 번쯤은 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응용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창조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좋은 연구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뭔가 아니
이제 계속 제가 논문을 읽는 것들이 쌓이잖아요. 쌓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저희 연구하는 결과물들의 많은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렇게 나왔던 많은 논문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한 논문을 읽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구 문관이 여러 편의 논문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게 같이 합해져서 굉장히 큰 아이디어가 새로 나온거든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합이 돼서 합쳐지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이렇게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결국 바깥에서 보면, 근데 저는 과정을 알지만 바깥에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와 진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 보면요 전혀 새롭잖아. 저는 알죠. 저는 어떻게 그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아니까.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기존의 것들을 잘 조합해서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엉뚱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활이 단순합니다. 연구실에서 보통 이제 네트로 일하는 시간이 한 7, 8시간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뭐 쉬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빼고 연구에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그 정도는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매일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논문 쓰지 않으면요. 거의 대부분 다 논문 읽으면서 아이디어 내는 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가끔 가다 뭐 완전 엉뚱한 아이디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엉뚱한 것들이.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로 새로워 보이는 것들도 사실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제 살펴보면 기존의 아이디어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토크 진행하는 동안 질의응답 진행하는 동안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재밌어 보이는 질문이 있어서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복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재료공학과 학부생입니다. 학부 연구생으로 연구에 참여하다가 힘이 들어 그만두었는데 돌이켜보면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으면서도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갑자기 제가 긴장됩니다. 질문 내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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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을 교수님의 현재 연구실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추가 질문. 왜 교수님들은 테니스를 좋아하실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단장님. 네, 쉬운 것부터 대답할게요. 예예. 예. 거기 테니스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좋은 게요. 이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릴 만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뭔가 인간관계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테니스 친다는 건 단식 치지 않거든요. 네 명이서 짝을 맞춰서 치고, 네 명이 두 복식을 항상 치거든요. 그리고 테니스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어울릴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테니스 치고 디프리 하다가 아이디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것들이 중요한 논문으로 이렇게 미국 화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공동연구 또 공동연구 라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표준연구 일하시는 또 은구원장님하고도 제가 그 인연이 된 게 재료공학부에서 가서 교수님들 테니스 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우리 박영민 원장님하고 같이 테니스 파트너 지금 현재 표준연구원 원장님이신데 같이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게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한참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뭐 약간 네. 교수님과의 그 인간관계. 예.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을 일단 뽑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용서하는데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제 보면 어떠세요? 제 별로 화 안 내게 생겼죠, 그죠? 정말 화 안 냅니다, 저요. 저 화를 안 냅니다. 어느 정도 화를 안 내. 저는 부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일방적으로 혼나는 거는 부부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저 부부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담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뭔가 하니 실험실에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런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실험하다가 걸리면 저는 그냥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날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고요. 두 번째 경우는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그럴 때는 싸우는 당사자 두 사람 다 저한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혼냅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경우 보면요. 많은 경우 보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한자 표현에서 조사하면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요, 제가 먼저 양보하고 제가 먼저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한테 훨씬 도움이 돼요. 길게 보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어른들 말씀하시듯이 헛똑똑이에요. 그래요. 바로 앞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분 당하지 사람들이 두 분 당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 네네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잠깐 생각이 든 게 혹시 이제 학생, 대학원생도 교수님과 테니스를 칠 수 있다면 네, 많은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운동을 테니스 코트에 자주 나가 있으니까 학생은 뭐 열심히 운동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라켓도 그냥 줄 마음이 있어요. 남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테니스 라켓 배달해 드리겠어요. 젊은 분들만. 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퇴근 이후에 꼭 치셔야 한다는 거를. 네. 네. 아니 근데 퇴근 전에 열심히 치고요. 네. 왜냐하면 깜깜해서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4시에 나와서 치고요. 그 다음번에 12시까지 일하면 돼요. 아, 네네. 아, 이거 잠깐 이거 노동법에 걸리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연구실이니까 좀 근데 예. 대학원생들은 좀 다릅니다. 이 대학원생입니다. 지금 예. 참고로. 예. 역시 융통성 있게 그 뭐라 그러죠? 유연 근로를 네,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아쉽지만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선택관 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